최고의 맛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맛 종목은 음식료주 중에서 갖고 왔어요. 음식료주. 네, 이번 주에 음식료주가 좀 괜찮았는데 음식료주의 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라면 업체 농심입니다. 농심. 농심이 괜찮았어요. 이번 주에 바닥기다가 한번 탁 올린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음식료주가 최근에 괜찮은 모멘텀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자, 2분기는 일단 파묘라든지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있어서 당장 2분기 실적이 딱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주도 원가 부담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그것은 이제 2분기의 문제인 것이고 3분기나 4분기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크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어요. 농심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인상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인상되면서 판매량이 확 급감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라간 그 어떻게 보면 가격,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개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서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했다고 했을 때는 비용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익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곡물가가 하향 안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만 보면 자, 곡물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이걸 명목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된다고 가격을 내릴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올라간 가격은 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곡물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 인상 효과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농심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음식료, 뭐 라면 업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원가 부담이 딱 있었어도 3분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농심도 3분기부터는 괜찮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해외적인 이슈가 또 있는 게 그 라면 1위 소비 국가가 어딜까요? 라면 1위 소비 국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 그렇죠? 원래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라면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는데 또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또 라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이 라면 소비량 1위 국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국은 2위로 밀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라면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 내수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 모멘텀이 강하죠.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 수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전체 이익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수 비중보다 더 높아요. 그만큼 이제 음식료주는 수출주로서의 변모가 있었고 농심 같은 경우 대표 제품이 이제 신라면이잖아요. 신라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관련된 모멘텀은 좀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비빔면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비빔면은 언제 좀 더 팔려요?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조금 더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량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종합하면 농심을 포함해서 음식료 업체는 일단 2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열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농심은 국내에서도 높은 라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60일 이평선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 주가가 60일 이평선 근처에 있는데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주는 모습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60일 이평선 안착에 잘 성공하는지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